나 데려가는 조건으로 3,000만 원 받기로 한 거. 그거 왜 말 안 했어요? 아 이야기하려고 했지. 아 그래. 내가 먼저 이야기 안 해서 미안한데. 야 우정아 생각을 한번 해봐라. 아, 뭐 내가 그 돈 받겠다고 같이 옮기자고 그랬겠냐? 너 나 몰라? 아 그리고 뭐 내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너도 원했잖아 이지. AA 가전 접고 1년 있다 의료기기로 사업 전환하는 건요. 그거 어떻게 알았어? 정 상무님이 얘기해 주던데요. 그리고 인센티브는 팀장님 형편이 어려우니까 숨겼다고 쳐요. 그래도 사업 전환하는 건 말씀하셨어야죠. 야 우정아 왜 이렇게 빡빡하게 생각하냐. 아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 더 많이 주는 대로 옮겨 타고 그러는 거지. 아우 됐어요. 저는요 가전이 체질인 놈이에요. 앞으로도 계속 가전 개발하면서 살 거고요. AA는 팀장님 혼자 가서 돈이나 많이 버십시오. 야 우종아 유채기. 강민구 팀장님 사표 센터장님 결제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? 뭘 어떻게 하라고 해요 결제. 정선임한테 사과한다며. 유정혜미는 거두고 나가야지. 사과 없이 그냥 나가시면 징계해고로 처리됩니다. 괜찮으세요? 만족하세요? 보람 씨. 네. 영혼 없는 사과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.